김기덕 감독의 복귀작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화 피에타가 베일을 벗었습니다. 지난 19일 서울의 한 성당에서 피에타의 제작 보고회가 열렸는데요. 김기덕 감독과 주연 배우들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습니다. 이날 조민수는 슬릿이 깊게 파인 화이트 컬러의 롱 드레스 차림으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는데요. 특히 이정진과의 만남이 설렜다고 밝혀 더더욱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. 저기 처음 본 남자가 제일 잘생겼대요. 그렇죠. 저런 대답을 여기서 정신 씨 딱 봤는데 그 전에도 봤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리고 제가 그 안에서 남자로 제가 다가가는 부분도 있어요. 그렇게 바라봤어요. 그래야지 그 표현도 되고. 그런가 하면 김기덕 감독의 파격 발언 역시 화제를 모았는데요. 또 종교라는 것이야말로 그 인간의 어떤 밀접한 어떤 뭐 속된 말로 야한 아니면 어떤 사랑의 표현들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어떤 그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섹스도 하나의 어떤 기도다. 예. 뭐 이게 카피가 될 수도 있겠는데 섹스도 우리 삶의 하나의 기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. 나쁜 남자 이정진과 흑발의 마리아 조민수. 이들의 파격 변신이 기대되는 영화 피에타는 오는 8월 개봉 예정입니다.